화창했던 가을 날씨.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TV를 보시다가 한 유명 연예인이 닭볶음탕을 먹는 장면을 보고 나도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닭볶음탕을 먹으러 가평을 가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전참시의 이영자의 맛집으로 소문난 가평의 한 닭볶음탕 전문점을 방문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매체에 소개가 된 곳으로 저 역시 TV로 봤을 때 맛이 상당히 궁금해서 메모만 해놓고 방문해보진 못했는데요. 때마침 어머님이 여길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미리 정보를 찾아봤더니 별점도 없고 그냥 블로그 방문자 리뷰만 있더라고요. 뭐 무조건적으로 인터넷 별점을 믿는 편은 아니라서 리뷰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는데 괜찮았다는 평과 별로였다는 평이 반반으로 갈리는 호불호 강한 집이었습니다. 뭐지? 그래도 뭐 어머님이 오시고 싶어 하신 곳이니 일단 입장을 해봤고요. 식당으로 들어가기 전 매표소처럼 미리 계산을 받는 시스템인데 외관은 굉장히 컨츄리 스타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닭볶음탕의 가격은 한 마리 기준으로 무려 8만원이더라고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여튼 카운터에 계신 분이 한 마리로도 내 식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해주셔서 모자르면 사리를 추가하기로 하고 8만원짜리 소뚜껑 전골을 시켜봤습니다. 네, 들어가면 될까요? 식당 입구는 여기에 있네. 일단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규모에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닭볶음탕 공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옥불을 연상케 하는 여러 개의 장작 화구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열기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실내는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이라 지금같이 선선한 날씨엔 괜찮겠지만 여름엔 체중 관리하실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반려견도 동반 가능한 식당이라 반려견을 위한 전용 박스도 비치되어 있어 저희 집 게르타린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자리의 의자는 포장마차에서 볼 법한 의자여서 저희처럼 어르신을 모시고 오기엔 약간의 불편함 있었는데요. 다행히 직원분께서 어머니가 앉을 자리에 등받이 의자를 가져다 주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기본 밑반찬이 바로 세팅이 되는데요. 철마다 다른 찬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무김치, 부추무침, 콩나물무침, 샐러드, 장아찌까지 기본 5찬 구성으로 나왔고 주문 즉시 바로 조리되는 시스템이라 기본적으로 4-50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배고플 때 이 정도 기다린다면... 결국 기다리는 동안 밑반찬을 다 먹어봤는데 기본적인 맛이라 이 부분은 빠르게 패스하겠고요. 정확히 36분 15초 만에 숯불 위에 세팅된 불가마 아니 닭볶음탕이 등장을 했습니다. 방문한 날 날씨가 약간은 더웠는데 숯불 덕에 불가마 체험도 덤으로 할 수 있었고요. 우선 닭볶음탕에는 토종닭과 갖은 야채, 감자와 고구마 등이 인원수에 맞춰 들어가 있었습니다. 먹는 방법은 감자와 고구마를 먼저 먹고 고기는 양념이 배에게 많이 졸여서 먹어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벽에 그렇게 써져 있었고요. 나오자마자 사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오뎅과 떡, 라면 사리를 추가해봤습니다. 뭔가 캠핑 느낌도 있고 좋긴 하네. 고기는 없고 지금은? 아 지금 먼저 감자하고 고구마 먹고 아, 그 다음에 사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기. 아 그래서? 아, 뭐가 한꺼번에 고기가 아니고 순서가 그렇게 있어? 지금은 이따 뭐 코스메론 지금은 감자예요? 지금은 감자하고 고구마만 네. 먹어요. 고구마? 이상하게 조리가 되어져 나온 음식에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식사에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은 있었고요. 한 시간의 기다림 끝에 겨우 감자 한 입을 먹어봤는데 조금 더 끓여야지 맛이 떨어질 것 같아. 어때? 감자국 아니야? 양념이 덜 배어서 그런지 양념과 감자가 따로 노는 느낌이었고 그냥 고추장 풍물에 잘 익은 감자를 먹는 맛이었습니다. 분위기. 그렇네. 분위기가 좋아.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먹는다. 끼가 조금만 더 쉬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처럼 운전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 지나치 맞아요. 빡셀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닭볶음탕을 맛있게 먹기 위해 저희는 미리 넣어둔 사리를 먼저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뭔가 음식을 뜨기 위해 계속 움직이는 게 은근 운동도 되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뒤에는 안 익고 있어. 아, 돌려야 되네. 먹는 방법이 좀 빡세네. 은근한 노동 뒤에 먹는 맛이라 그럴까요? 라면은 상당히 제 개인적 취향에 맞았고 떡은 양념이 안 배어서 조금 심심한 편이었습니다. 이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메뉴는 바로 이 오뎅이었는데요. 여기 양념 자체가 그렇게 맵지 않은 편이라 맵찔이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정도였고 겨울철에 이런 분위기에서 먹는다면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긴 할 것 같았습니다. 여기 폭설이 내려도 오세요. 네? 여기 폭설이 내려 폭설 와도 온대요.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폭폭살이 없어. 응? 나 폭폭살 가져왔는데. 아, 언니도 폭폭살 좋아해요? 응. 어떻게 알았대? 둘 다 폭폭살을 좋아하는구나. 폭폭살. 없다. 거기 국자 있어. 이거, 근데 이 폭폭살이 이 하나밖에 없진 않을 텐데. 이상하다. 여기 있잖아.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거 가져가자. 아, 그래? 다 이거 먹으면. 그래요. 무려 1시간 반의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닭볶음탕의 맛은
자기야, 되게 질길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질기네요. 근데 이상하다. 소정딱 아니야? 소정딱. 소정딱인데 자기 되게 부드러워. 그래도 떡이고 먹고 다 그거 밑간은 안 냈네. 이게 제일 난관이거든. 이렇게 하면은 양념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 참 오래도 끓였는데 닭의 양념이 거의 배이지 않아 닭과 양념이 따로 노는 느낌이랄까요? 맛은 솔직히 그냥 익힌 닭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대 안 하고 왔어. 맛에 대해서. 근데 이거보다 맛있을 줄 알았어. 나는 그 막 테레비에 막 복죽 맛있게 막 그걸 생각했는데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그래, 엄마 소원 풀었으니까 됐어. 근데 난 차라리 어머니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다 다행이라고 생각해. 네. 다시 한번 경각심을. 방송국에서는 감성이나 뭐 이런 뷰 좋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따지니까. 역시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죠. 닭으로 무슨 배를 채웁니까? 밥으로 채워야죠. 사람마다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 한 마리는 양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허한 느낌은 콜라로 채워줬고요. 얘 무슨 모양이에요? 아, 이쪽에서 스누피. 아, 스누피네. 뭔가 인스타 감성이 있는 집이라 사진 찍기에는 좋았고요. 그냥 밥이 됐어. 볶음밥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맛은 그냥 맛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깜빡하고 추가 금액을 못 찍었는데 음료와 사리 볶음밥까지 거의 2만원 추가금이 있었고요. 4인 기준 10만원에 닭볶음탕을 적당히 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로는 식당에서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양평의 라운드뷰라는 카페를 가봤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날에는 날씨가 도와줘서 멋진 뷰와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보고 왔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여기는 한 번쯤 소중한 분들과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흘러나오는 음악의 분위기며 느낌들이 유럽은 안 가봤지만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이랄까요. 실내와 야외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아직까진 많이 알려지지 않아 조용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음료는 약간 가격대는 있는 편이지만 맛도 괜찮았고 이런 분위기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납득이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는 조금 말라있어 아쉬웠고요. 어때요 여기? 여기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이분한테. 아 여기? 어때요 여기? 뭐야? 여기 너무 좋다. 아까 소뚜껑 거기는 별로였어? 다들? 아무도 지금 소뚜껑 말이 없어졌어. 아무도 말이 없어. 대답을 못하겠어. 어떻게 된 일이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리얼한 팩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